함수의 연속입니다. 함수의 연속. 오늘이 6월 27일인데 밖에 비는 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 좀 쉬운 단어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면 엄청 쉬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 좀 잡아줄까? 여기 잡아줘. 여기 좀 잡아줘. 연결이 됐고, 여기서, 여기서. 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에. 좌극한 우극한. 자,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이 그래프는 지금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연결이 안 됐잖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떨어져 있죠. 아, 여기를 1로 주고, 여기를 2로 주고, 여기를 3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극한 이쪽에서 오는 건 얘를 타고 오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럼 리미트 x는 여기가 1이야, 1. 자, 1까지 오는데 자극한 fx 몇인가요? 1이네요. 자, 리미트 x는 1까지 플러스 우극한 뭐죠? 몇이에요? 우극한. 요거 타고 와야지. 3이지. 자,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두 그래프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 그럼 F1은 2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이. F1은 2야. 어, 그러면은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이 다 틀리네. 그러면은 불연속입니다. 얘네들이 틀려도 불연속. 여기서 하나만 틀려도 불연속이에요. 다 같아야 돼, 이게. 값이.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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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요 이 중에서 두 개만 같아도 안 돼. 자, 이런 게 불연속이고요. 자, 연속 한번 볼까요, 이제? 자, gx라는 그래프를 먼저 x-2, x의 제곱 마이너스 4. x는 분모는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2가 아닙니다. 2는 되면 안 되지.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조건만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y는 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부터 그립니다. y는 아 x 플러스 2 여기가 2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가 2까지 한 요 정도? 2까지 요 그래프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까지 올 수가 있어. 2까지 오면은 y 값은 4야. 그죠? 여기다 2 대입하면 4지. 그러면은, 아, 여기, 요 그래프는 함수 값도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4고, 좌극한도 4입니다. 이거, 이 그래프는. 우극한도 4예요. 2까지 오면은. 2까지 올 수가 있어.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은 이거 연속 함수야. 여기 연속이야, 이거는. 근데 얘는 보면은 얘는 자,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2, x+2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x-2분의 x-2 x+2예요.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아, 이건 분모는 없어지는 거야. 왜? x가 2까지 가면은 0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게 돼요. 근데 x는 2는 아니야.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 gx가. 그렇죠? 아, gx가 똑같은데, 자, gx는 여기 약분 돼버리니까 x 플러스 2야. 근데 x는 2는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2는 2까지는 못 가. 여기가 구멍이 뚫려야 돼. 2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타고 요걸 다시 이제 내가 gx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뭐 똑같지? y를 해도 되고 fx, 아니 gx지. 자, gx로 자, gx는 이거야. 그러면은 요 조건만 주면은 쟤는 불연속이 여기서 연결이 안 돼.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까지 못 가. 자, 그럼 리미트 x는 이까지 우극한 gx 몇이에요? 4야. 자, 우극한 4고 좌극한도 리미트 x는 2까지 좌극한 gx. 이것도 역시 4야. 좌극한. 4잖아. 우극한도 4야. 극한 값은 둘 다 똑같아. 4, 4.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 가. 왜? 갈 수가 없어. 가면은 분모가 0 돼버려. 가깝게 가는 거야. 엄청나게 가깝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불연속이야. 이 조건만 가지면.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주면은, 자, 4.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야. 일단 먼저 4를 주지 말고, 2를 줘볼까? 2. X는 2일 때, 이 함수가 G2가 2다. 그럼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점이 여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불연속이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준 거는 불연속입니다. 문제 만약에 풀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것과 하고, 자, G2는 2야. 그럼 4, 4, 2가 돼갖고 안 되는 거지. 불연속이지. 그럼 어떨 때? 연속이야. 여기를 4를 줄 때지, 여기를 4. 여기를 4로 주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이제 점이. G2가 4가 되는 거지. G2가 G2일 때, 여기다 2 집어넣었을 때 4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요 구멍이 딱 메꿔지는 거야. 아,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구나. 자, 여기서 보니까, 아, 이 세 개가,
다 값이 같을 때 연속이구나. 자,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세 개가 같아야 돼. 자, 이해가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웁니다. 자, 이번에는 구간. 너무나 쉬워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구간이 뭐야? 구간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면 닫힌 구간과 뭐 열린 구간, 뭐 반열린 구간도 있고, 자, 이렇게 돼요. 닫힌 구간은, 아, 대가로 써가지고 1, 3이다. 이렇게 주면은,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은, X바,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소괄호 하고 1, 3이다. 이게 열린 구간입니다. 이거는 X바, X는 1보다 크고 같다가 없어. 3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야. 아, 그런 얘기였어. 자, 그럼 반열린 구간을 한번 또 확인해 볼까? 문제를 풀면서. Y는 루트 5-X가 있어. 정의역을 구해라. 정의역을 이 구간으로 표시해봐라. 그러면은, 자, 근우 속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O-X는 뭡니까? O-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넘기면 X는?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이걸 만약에 수직선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5가 되고, 이쪽으로 한없이 간다는 얘기지. 이게 갔다가 있으니까 메꿔지는 거고. 어디로 가? 무한대 쪽으로. 무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 열렸네. 여긴 열렸어.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5는 여기 딱 닫혀있네. 여기가 지금 메꿔져 있습니다. 5는 닫혀있어. 그럼 이쪽은 이렇게. 대가 문적은 소가. 그래서, 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이게 바로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엄청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자, fx가 있어요. fxgx가 있습니다.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a에서 연속이면 얘랑 얘랑 더해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또 얘랑 얘랑 곱해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FX 곱하기 GX 또 나눠도 연속이다. GX분의 FX. 근데 이거는 0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분모는 0 되면 안 돼. 자, 이런 조건을 주면서, 아, 이거도, 자, 이거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fx가 있어. x의 제곱으로 줄게요. gx가 있어. 2x 플러스 3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어디서?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야. 얘도, 얘도. 다음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고차까지 다 연속 함수입니다. 자,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놔야 돼. 그런 함수들은, 더해도, 빼도, 얘랑 얘랑 더해도, 얘에서의 빼도, 곱해도, 나누도, 분모는 물론 0이면 안 되고, 다 연속 함수입니다. 얘네들은 x는 1에서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fx, fx 플러스 gx. 얘는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잖아. 아, 2차 함수네? 포물선이네? 포물선, 어디 하나 구멍이 뚫리는 데가 있을까요? 없죠. 연속 함수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든 빼든 다 연속 함수가 되는 겁니다. 곱해도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아, 다항 함수는 무조건 더해도 빼도 곱해도 연속이구나. 요거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놓으면 공짜로 문제를 하나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 최소의 정리. 이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대값 최소값 할 때 배운 거죠.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 번만 확인해 봐. 자, 이런 포물선이 있어. 여기가 O라고 하고, 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fx가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0입니다. 닫힌 구간이 지금 0에서부터 5까지 이 그래프가 연속일 때, 연속이지, 이거. 연속일 때 최대 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라고? 자,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0에서부터 5까지, 자, 연속이잖아. 연속일 때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최소값은 어딜까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몇 줄까? 아, 이 정도 줄까? 최소값은 F2에서 마이너스 1이야. 최소값. 최대값은 F5에서 이 그래프를 쭉 따라가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사실은 최대 최소. 자,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이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값은 여기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값은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4라고 할까? 자, 그러면 최대값 나왔잖아. 몇이야? 최대값은 x가 5일 때 4네. 5일 때 4. 최소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네.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야.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와? 그냥 아, 최대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뭐 그걸로 문제를 낼 겁니다. 너무 쉬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다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사실은 해. 최대 최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닫혀 있을 때만 최대 최소가 나오나? 그렇죠. 열려 있으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열려 있다.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다. 열린 구간으로 줬다. 그럼 이거는 최대, 최소 중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든지, 최대값이 안 나오고 최소값이 안 나오든지 하나만 나와. 하나만. 자, 하나만 나온다. 자, 이렇게 주면은 여기는 구멍이 이제 뚫리는 거야. 여기가 홀이 메꿔지면 안 돼. 여기도 뚫리겠지, 당연히 이렇게. 여기도 당연히 뚫리겠지. 여기가 이렇게 뚫려. 그렇다면은 최대값은 안 나오네.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 값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값은 안 나와. 최소값만 나와. 아, 여기 최소값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나오지. 아, 최소값은 X가 2일 때 마이너스 1. 이것만 나와.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구간을 자, 2에서부터 5까지 다 열려있어. 그럼 여기도 이제 뚫려야 돼. 여기도.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요 사이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뚫려있는데, 되나? 안 되지. 여기가 구멍이 홀이 나 있는데, 되나? 안 되지. 최대값도 안 나오고 최소값도 안 나와, 이때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한번 볼까요, 이제? 사이값 정리. 이것도 시험에 별로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요 B까지 이건 FX고 이 FX가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일 때 요거 사이에 C가 있다고 하면은 요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가 C는 열린 구간으로 줘야 되겠지. A, B. 요 사이에서만 움직여. A하고 B. 그럼 얘는 A하고 B 열린 구간이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겠지. 아, 이 C가, 자, F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수함수 K. 요 C가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은 이 fx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c값이, 자, c값이 여기서 정해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를 지나는, 여기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하겠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 만약에 c값이 여기 주어졌다? 그럼 여기 주어졌으면, 요렇게 지나가겠지. X축하고, 자, 이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사이에서 이 C가 움직이면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만 만나?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두 점도 만날 수 있고 세 점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자, 볼까?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줄까? 0서부터 줄까? 아니야. 여기서부터 줄까? 여기가 A야. 여기는 B야. 자, 닫힌 구간. AP. 그럼 C가 여기서부터 여긴 지금 닫힌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자 FC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C가 정해졌다. C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겠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지. X축에 평행하게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몇 개에서 만났어? 여기는 접하는 거니까 하나, 두 개에서 만났네. 그럼 C가 여기서 정해졌어. C가 여기서 정해졌어. 자, 그럼 이 C값이 여기야? 여기? 여기? 아, 그럼 여기를 지나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개에서 만나잖아. 두 개, 요건 세 개. 그렇다면은,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지겠지. 여기가 0이야. K를 0을 줬어. 이거를 만족하는 C의 값은 몇 개냐? 라는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0이라는 그래프가 뭐야? 바로 X축이지. X축을 우리는 Y는 0, FX는 0.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0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해당되나? 아니지. 여기 지금 구간은 A서부터 B까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이 X축하고, 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은 몇 개야? 하나, 두 개야. 그래서 C를 만족하는 C는 두 개. C는 두 개야. 두 개라고 해야 돼요? 세 개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요 A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기가 A다. 그럼 이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때는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얘가 되죠? 엄청 쉽잖아.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